짜증. 겪는지 뭐야? 짜증. 짜증? 손, 손, 자두 손, 자두 손. 내 얼굴 왜 이러는 거야? 씻고 왔고, 오늘은 쉬는 날 미니 겟레디와 브이로그를 담기 위해서. 지금 몇 시야? 지금 8시 48분이고요. 지금 9시 20분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준비를 후다닥 끝내야 되는데, 최애템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조명 없이 자연광과 방 조명을 통해서 화장할 거고요. 빨리 해볼게요. 비레디 쿠션 03 제프리. 오늘은 제가 머리를 하러 가요. 요거 펌한 지 조금만 더 있으면 3개월이 되는 날이라서 펌을 하러 갑니다. 라네즈 립 슬링 픽패드 요거. 잘 사용하는 제품으로다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까치 소리에, 매미 소리에, 그래도 이제 여러분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틀어도 전 이제 괜찮더라고요. 물론 낮에는 에어컨이 필요하지만 다시 피부가 더 뒤집어져가지고 피부란 괜찮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런 사이야. 턱 주가리에는 컨실러 하고. 여러분 진짜 일어난 지 제가 30분도 안 됐고 쿠션으로 요 정도로만 마치고 또 비레디 컨실러. 요거는 02 라이언 컬러. 비레디가 아주 베이스가 좋아요. 볼록 튀어나온 트러블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키르시 블렌딩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유분기를 확 잡아줄게요. 오늘 약간 촉촉하게 지금 베이스가 돼가지고 지금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쁜데 여름에는 힘들어.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5일 동안 열심히 달리고 쉬는 날입니다. 아니 파우더를 이렇게 해도 광이 좀 사라지지가 않아. 왜? 얘 파우더 자체가 극광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조명 없이 찍었는데도 괜찮네. 대왕 거울.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01 아몬드 브라운. 웜톤 컬러 쉐딩으로 얼굴 전체 인각 쳐줄게요. 이 피부 표현 진짜 예쁘죠 오늘? 이 비레디가 진짜 다른 거를 못 쓰게 만들어 나를. 최고 최고. 광대까지. 펌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펌을 해야겠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으세요? 펌하신 분들 중에 남성, 남자 여자 상관없이? 편안함을, 간편함을 맛보니까 지금 머리가 제 첫 펌이거든요. 인생 첫 펌. 오늘 아이 메이크업도 클리오 프로파일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보타닉 모브. 오늘 화장도 요거 밑에 라인으로 브라운 컬러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찐 겟레디라서, 시간이 없는 겟레디라서 말을 못하겠네. 음영 섀도우로. 브러쉬가 어디 갔는지 씨. 쪼꼬미밖에 없네요. 어쩔 수 없지 뭐. 애교살. 아이브로우. 비레디. 비레디 천국이야 여기. 대망의 립. 와 9시 5분이야. 얼른 해야 돼. 3C 블러링 리퀴드 립. 누드 신. 베이스 컬러로. 베이스립 이렇게 발라줬고. 아이씨 턱 주가리 여드름이 개빡치니. 네 진짜 최애템 라카 스무스 매트 립 틴트 립 컬러. 중앙에만 툭툭 발라줄게요. 끝났다. 게임 끝났어. 메이크업 완성. 이런 느낌. 뚜. 입술 너무 예쁘죠?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됐고 옷을 입고 올게요.
생각보다 이게 조용해가지고. 아, 저희 매장 분위기가 네. 노래가 이래서 그래요. 이게 오전에는 약간 클래식 나오고 한 12시 지나면 다르구나. 신나는 노래 나와요. 스티폰으로 할 거여서 네. 시청이가 조금 할 거예요. 네네네. 처음 하면서 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약간 영상에서 봤었을 때 네. 느낌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왜요? 여기에 약간 기가 눌려가지고 아 저희야? 저 약간 이런데 오늘 기가 눌려가지고 그 전에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첫 펌이라서 잘 나오긴 했는데 저번 달에 커트할 때도 컬이 되게 생각보다 오래가는 편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머리만 봤을 때 되게 잘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저희 지금 코로나 네. 때문에 리뷰가 따로 있나 봐요. 아 괜찮아요. 근데 혹시 지금 더우시면은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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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봐도 그럼요. 펌하고 염색하면 컬이 풀린다는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진짜 그런 건데. 모질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컬이 풀린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네. 염색을 하면 머리가 상하거든요. 네, 네. 상하면은 머리가 좀 상해 있으면 털이 늘어요. 근데 이제 털이 풀린다기보다는 느슨해지는. 맞아요.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손상되면은 털이 늘어진다고 보시면 굳이 염색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염색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서 털이 늘어진다. 옆에는 네. 지금 다 밀기는 했는데 네. 다른 펌으로 조금 누르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아, 네네. 같이 진행해드릴까요? 네네네. 6월 2일 날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이 8월 말이잖아요. 네, 거의 3달 되는 것 같아요. 파마 풀리니까 너무 개떡 같은 거예요, 네. 머리가. 근데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하려고. 이제 카메라랑 안 친한 것 같아요. 소리도 나나요? 네. 약간 걱정 반. 왜요, 왜요, 왜요? 더 꼬불한게 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아. 맨손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아, 네네. 저는 여기랑 딱 맞나봐요. 손이 안 맞지가 않아요. 아니, 막 되게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거 마스크 떼고 나면 안 될게요. 감사합니다. 짠 젖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 끝났고요. 티피폼 했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끝나고 야르미르 형네 동네 놀러 왔어요. 왜 이렇게 속상 없지? 여기 되게 예쁘다 진짜. 감성도다? 네. Cheers. 오, 맛있게 왔죠. 맛있게 왔죠. 손만 보여 손만. 여러분 존나 맛있겠죠? 씨발은 너무 맛있겠죠? 언박스테이크 까르보나라 로제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먹었다고 내가 못 먹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맛있지? 맛있다 여기. 그냥 그랬어. 그리고 여기처럼 많이 예쁘지도 않아.
집에서 이렇게 많이 해보고 싶어. 노래 잘해? 엄청. 아 진짜? 처음 맞은 백신이 1차로 끝나는 거 맞나? 그럼. 근데 나는 약간 못 믿어. 왜? 2차까지 맞고 싶은데. 지영이 서운해. 감동. 그래? 근데 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그래?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안 그런다고 그렇게 막. 엄마가 생각나. 근데 뭐가 이거 불가능한 거야?